이거 좋은 것 좀 지켜보셔. 뭐 좋은 게 뭐? 좋은 거예요. 네, 계속 나눠주시네요. 뭐예요 이거? 깔끔하고 구수해. 뭐 씹히는 감도 있고 몸에 좋다 하니까. 깔끔하고 구수한 이것 뭘까요? 이게 비지차입니다. 비지를 차로 마신다고요? 이게 바로 건강 비결이라는데. 당뇨 판정을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됐다던 최강진 씨. 예. 하지만 먹는 걸 바꾸면서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. 그 비법 중 하나가 비지차인데요. 자, 그렇다면 혈당 잡는 비지차 우리도 만들어 봐야겠죠. 먼저 프라이팬에 비지를 넣고 10분 정도 볶아줍니다. 그런 다음 약불로 줄이고 나서 약간 갈색일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면 완성이 된 겁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볶아서 만든 비지가루를 따뜻한 물에 우려내면 비지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비지의 경우는 콩의 장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지방질이 낮고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. 따라서 당뇨이거나 비만인 경우는 칼로리를 낮출 수 있는 비지가 효과적입니다. 콩이 들어있어요. 어디에 들었나 봤더니 밥에도 콩이 있어요. 밥을 할 때 콩기름을 살짝 넣는 콩기름 찬밥입니다. 응? 밥에 콩기름을 넣는다고요? 그리고는 한 입 크게 드시는데 예. 우리도 만들어 봐야죠. 보니까 불린 현미로 밥을 짓기 전에 콩기름을 한 숟갈만 넣어주면 콩기름밥이 되더라고요. 꼭 밥을 짓기 전에 기름을 넣어줘야만 골고루 코팅이 된다고 합니다. 아우 맛있겠네요. 넣어놨다가 6시간 이후에 드시면 됩니다. 콩기름은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으로 이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하고 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리놀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또한 저항 전분의 효과적으로 생성함으로써 당 조절에도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제가 건강을 찾은 비결이 또 있어요. 한번 따라오시죠. 아, 뭐가 또 있어요? 따라가 봐야죠. 제 건강의 비결이에요. 뭔데요? 뭐예요? 뭔가 봤더니 바로 방풍나물이에요, 방풍나물. 요게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콩과 함께 만나면 참 좋다는데. 먼저 끓는 물에 방풍나물을 넣어서 살짝 데쳐둔 뒤에 다진 마늘, 된장, 들기름 한 숟갈씩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내면 방풍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. 이것도 한 입 먹어봐야죠. 아웅, 어떠세요? 쓰고 막 그런 게 대다수잖아요, 몸에 좋은 게. 자극적이진 않고 매우 맛이 좋아요. 우선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거, 운동 열심히 하고 이 세 가지가 건강이 좋아진 비결인 것 같아요. 네, 올여름 혈당 건강 콩 음식으로 확 잡아보세요.